리듬은 뭐로 갈까요? 스윙, 펑크, 아니면 뭐 발라드 뭐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색소폰 부는 장인영. 색소폰 부는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프닝이 바뀌었어요. 저희 초대 게스트님이 오셔가지고, 자, 색소폰 부는 박지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박지현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하셨는데? 색소폰 부는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영상 올릴 때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색소폰 부는 장인영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지현님이 저희 채널 방에 놀러 오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특별히 재미난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싼 색소폰! 그리고 트럼펫? 이게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전국 어디에나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가다가 발견을 했어요. 대박! 다이소에서만 파는 2,000원짜리 색소폰입니다. 그리고 이건 2,000원짜리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초점 맞췄어. 맞췄어. 대박.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컨텐츠를 같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재밌는 색소폰 컨텐츠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지현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초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까요? 대박. 자. 우와. 일단 색소폰이 파란색이에요. 와, 대박. 꺼내니까 너무 이뻐. 귀엽다. 파란색 색소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이게 뭐지? 그 고가 소프라노보다 더 작고.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제 색소폰이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색소폰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색소폰과 크기 차이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냥 이 바디 U자간에서 이 정도의 길이랄까? 버튼 두 개 정도밖에 안 돼. 버튼 네. 두 개야. 그리고 지금 이거는 버튼이 25개죠? 네네.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버튼이 몇 개죠? 무려 네 개. 네, 네 개짜리 키를 가지고 있는 색소폰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24개, 와. 25개죠, 이거는? 네. 혹시 트럼펫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트럼펫도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음악가. 어린이를 위한 거네요. 클라리넷과 트럼펫을 함께 연주해봐요. 잠깐, 이거 클라리넷이야? 잠깐만. 이거 클라리넷 아닌데? 이거 클라리넷인가 봐. 써져 있기로는 클라리넷이에요. 모양은 색소폰인데, 어떡해?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색소폰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색소폰인지 클라리넷인지 구분을 못하는 다이소. 지금. 진짜 영어로도 트럼펫 앤 클라리넷이라고 돼 있어. 보이나? 그렇죠. 대박. 어쨌든 이제 언박싱 갑니다. 트럼펫 언박싱. 자, 어떻게 세 개 있는 거 잘 찍고. 포장은 양호하며. 이 정도 포장이면 2,000원짜리 포장을 발달해도 되죠. 네. 이걸 내가 제 채널에 함께 한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싼 메타 마우스피스, 포장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오, 그렇네. 그럼 무려 23,900원을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제 트럼펫. 야, 트럼펫은 원래 키가 3개거든요. 이게 맞아요. 다 잘 눌리고. 근데 뭔가 스프링 느낌이 많이 나긴 하지만, 일단 잘 눌리고. 이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막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색소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색소폰은 이게 뭔가 호루라기 같이 돼 있고요. 호루라기? 여기는 이게 스피커가 달린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제 한번 합주를 한번 해볼까요? 합주. 오케이. 대박. 1, 2, 1, 2, 3. 일단 서로 맞네요. 합주가 되네요. 합주가 돼요. 대박. 그 이유는 바로 버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눌러도 버튼은 상관이 없었고. 대박. 그냥
그냥 같은 음만 나오네요. 나는 이게 어쨌든 음이 네 개는 나올 줄 알았어. 아, 나는 세 개는 나올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네 개는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를 막으면 음을 두 개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의 반음 정도 차이가 났네요. 자, 그러면 저도 대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차이가 없고요. 자, 저도 배를 아,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재즈 트럼펫에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트럼본이랑 트럼펫 하시는 거 이거 봤어. 이렇게 뭔가 아, 이렇게 뮤직이 앞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네요. 이거 뭐지? 자, 뮤직이 하나 보여. 아. 뭐 컵 위에 컵 그 위에. 자. 트럼펫이 더 나은데요? 색소폰 되나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아, 조금 되긴 한다. 조금? 다시 해볼게. 안 돼요. 이게 입구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더 사이즈가. 이거를 아까 내가 살짝 했는데 드롭이나 밴딩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오, 지금? 드롭? 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뭐 비브라토도 되겠네. 저 비브라토 해볼 도전. 오! 오! 미세하게 미세하게 지금. 되긴 돼. 되는데 의미가 없네. 여러분. 어린이 관악기입니다. 어른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는 이제 만 3세에서 한 6세가 가져도 이게 좋은 악기인 것 같습니다. 뭐라 써져 있나요? 제가 분명히 3세 이상. 아, 3세 이상? 사용 연령대는 저희가 3세 이상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맞죠? 3세 이상. 그래서 3세 이상 된 어른이기 때문에. 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걸으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용. 그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용으로 그냥 이런 데 하나 걸어놓는 용. 그래, 걸어놓는 용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버튼이 이쪽으로 다 돼있네, 한쪽으로. 얘는 심지어 스티커도 붙여줬어. 귀여워.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걸어놓긴 너무 뽀대가 없지 않습니까? 뽀대 너무 멋이 귀여움, 없어. 귀여움을 원하실 때 아 귀여움 뽀대가 아니라 귀여움 귀여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나랑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귀여움이스러울 때 네 그렇죠. 반전 매력 뭐 장현상의 반전 매력을 이제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장식해 놓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눌러보지만 안 돼요 여러분. 재밌었는데. 여기 구멍 뚫으면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 장현 선생님 지금 드라이버로 분해하려고 합니다. 드라이버로 분해하고 싶은데 어떤 원인인가? 대박. 저 약간 순기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뭐요? 뭔가 통인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아, 통인 연습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는구나. 이거는 입이 달라가지고. 달라요. 안에 색소폰하고 뭐 비슷하지가 않아요. 약간 마르카토를 연습할 수 있어요. 스타카토랑. 이거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사서 통인 연습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별로 비춥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꼭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해볼래요? 누가 더 오랫동안 소리 내나? 해볼까요? 오케이. 호루라기? 자, 둘 중에 누가 더 오랫동안 하는지. 자, 고. 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달라, 뭔가. 제가 이겼습니다. 악기랑 너무 달라, 느낌이.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도 붙어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강렬하게 붙어 있어. 대박. 그러면 마지막 저희 합주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뭐 리듬은 뭐로 갈까요? 스윙, 펑크, 아니면 뭐 발라드 뭐로 할까요? 봤는데요. 혹시 지연님 지금 그 영상에 출연하신 딸아이가 네. 몇 세 정도 되죠? 지금 이제 다섯 살이 됐어요.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제가 한번 물어봤지만 네. 이거 지연님 딸 따님께 선물하는 게 어떨지. 아, 저 감사하죠. 네.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제가 잘 딱 물티슈로 한번 더 닦아가면 되는 거니까. 혹시 그래서 다섯 살 정도가 딱 구매하기 좋은 저희 딸은 되게 신나서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명절 때 내려가니까 한번 네. 이거 선물 주고 부는지 안 부는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연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개 가져가면 되나요? 네, 훌륭한 연주자로 클 수 있을런지 일단. 제가 이걸 찍으려고 서울에서 평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가네요. 4,000원 집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색소폰 부는 지연님 채널 가셔서 구독, 제 영상이 더 궁금하시면 장인영 색소폰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